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도하는 박람회장 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전환점을 맞은 건 분명하지만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발 주체가 될 항만공사와 관계부처인 해수부, 기재부 간에 조율해야 할 사안이 많고 사후 활용의 청사진을 다시 그리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여수세계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가 박람회 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뀌는 겁니다. 해수부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단의 자산과 부채, 인력을 항만공사로 이전하기 위해 조만간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새로운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하는데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해수부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속도보다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막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지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광양 지역의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한 듯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재단이 안고 있던 3,600여억 원의 정부 투자금을 승계할 경우 공사의 부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기재부가 상환 금액을 줄여주거나 2025년인 상환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고 현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박람회장의 효율적 활용이 시급한 만큼 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이 어떤 곳이 좀 부족하다, 예산적으로. 그래서 아쉽다 한 지점들이 쭉 좀 있거든요. 용역기간 중이라도 수행해야 될 것들을 수행을 해가면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박람회 폐막 이후 10년 만에 전환점을 맞은 사후 활용 문제. 내실 있는 청사진을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개발 주체를 놓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의견이 팽팽히 갈렸었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과 공공개발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제규모의 컨벤션 센터 건립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비롯해 증가하는 비즈니스 관광산업 수요에 걸맞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여수시 마이스 행사 유치 건수는 9월 기준 616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마이스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인 컨벤션 센터가 없습니다. 이 컨벤션 센터는 이번 기회에 도입시설 중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수시가 운영을 떠맡기에는 재정 부담이 컸다며 환영하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지는 않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엑스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이거 너무 큰 부지가 돼갖고 여수시에서 가려기는 너무 힘들어요. 재정이 안 돼. 저는 꾸준히 투자가 되면은 공공개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책이 바뀌어버린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투자되다가 멈춰버리고. 여수시도 반기는 분위기지만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내 숱한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그 제안들이 있었고 내년에는 포럼이나 또 이러한 것들 의견 수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들을 좀 반영해서 여수시 인수 방안에 힘을 실었던 김혜재 국회의원 측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법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고 박람회장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하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상공회의소 법인 통장에 8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 계좌에 변제 명목이라고 적힌 8억 원이 입금됐다며 박 전 회장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재임 기간 공금 10억 원을 빼돌리고 공금으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시 체육회가 지난 2년 동안 예산 편성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회계 지출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기부금을 이사회 승인 등이 없이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업무 추진비 등을 내부 결제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으며 장애인 체육회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부적정한 점 등 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시 담당 부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체육회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광양에도 일본군 위안부로 모진 세월을 견뎠던 할머니가 있습니다. 문명금 할머니는 1935년 봄 일본인 마레소가 전쟁터로 향한 뒤 10년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이 가슴 아픈 역사와 할머니가 남긴 평화의 소중함이란 가치를 오래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가을 단풍 아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광양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습니다. 꼭 담은 입은 일본의 사과를 기다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손 위 비둘기는 전쟁 없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광양에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17년 진상면 구왕리에서 태어난 문명금 할머니. 할머니는 1935년 봄 친구들과 광양 건너 하동으로 갔다가 한 일본인을 만났습니다.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마레소가 부산항으로 향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헤이룽장성 소노현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10년을 보냈습니다.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났지만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같은 아픔을 견뎠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도움으로 1999년 2월 64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젊으시면 조금이라도 젊으십니다. 그래 이런 생각 들으세요. 나눔의 집 생활을 시작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수요 집회에 매주 참석하고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 이런 것에 대해서 뒤늦게 깨닫고 나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이 정의연과 국가로부터 받은 4,300만 원과 광양에서는 2018년 소녀상이 세워진 뒤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제가 매년 기일에 맞춰 11월 초에 열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지역에서 잊혀진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추모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추모제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소녀상 앞에서 개최됩니다. 달려라 달려 한정 없는 지평선을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48회 고흥 군민의 날 행사가 어제 박지성 공설운동장에서 군민과 출향향우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개최됐습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5개 행사였지만 이태원 사고에 따른 국민 애도 기간인 점을 감안해 전야제 등 주요 행사를 취소하고 어제 기념식과 비전 선포식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민선 8기 비전으로 공식 선포하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광 인프라 확충 등 8대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김영록 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도내 가금 농장에 발송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서한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주 유입원인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매일 두 차례 이상 농장을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업계 종사자와 농장주는 철새 도래지와 축제장 방문을 자제하고 폐사율과 산란율을 매일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동복호의 저수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채 지금처럼 물을 사용하게 되면 내년 3월 말쯤 동복호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 동복호의 수위를 측정하는 취수탑이 아랫부분까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복호의 현재 저수량은 3,020만 톤으로 총 저수량의 30% 수준입니다.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호도 동복호와 마찬가지로 30%대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가뭄 위기 관리 단계가 지난 8월 이후 3개월째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지속된 가뭄이 저수율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630mm가량의 비가 내렸는데 최근 10년 동안의 강수량과 비교해보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당장 올 겨울 필요한 만큼의 강수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개월 뒤 식수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댐 준공 이래 가장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이면은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식수가 140일 분량밖에 남지 않게 되자 광주시는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월 만 톤 이상인 다량급수철을 대상으로 물절약 실적을 집중 관리하고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를 통해 땅으로 스며드는 수돗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복호 상류 쪽 지하수 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3급수인 영산강물까지 용현정수장으로 끌어올려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자원 확보와 관리에는 물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시적인 빗물 활용과 지하수 등 잠재적 수자원에 대한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의 재이용이라거나 빗물 활용이라거나 그다음에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광주 시민 한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337리터.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지난 1992년도에 실시된 제한급수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물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년 전 문을 연 순천시 3114 온누리 콜센터가 시민의 소통 창구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온누리 콜센터 개소 1주년 성과 보고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16만 1928건의 민원을 상담했습니다.